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만능 스포츠맨 김태희씨가 배워볼 오늘의 종목은 칼코트 시선을 고정시킨 채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스포츠 바로 펜싱입니다. 아, 오늘 배울 종목이 펜싱이었군요. 아, 감독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훈련 중이시죠? 예예. 예. 아, 저도 평소에 펜싱 보면서 굉장히 좀 멋진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펜싱은 어떤 운동입니까? 세부적으로 세 종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플로레, 에페, 사브르 종목이 있는데요. 자,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종목은 사브르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펜싱은 칼의 종류와 공격 부위에 따라 세 종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찌르기와 배기를 사용해 상체를 공격하는 사브르 종목입니다. 우아하면서도 격정적인 움직임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펜싱. 캬, 정말 멋지죠? 아, 감독님,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이 동네에서 칼싸움을 좀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바로 이렇게 선수로 이렇게 경기하면 안 됩니까? 아, 좀 그 바로는 좀 힘드실 것 같고요. 예. 좀 그래도 뭐 기본적인 거는 조금은 배워가지고 뭐 게임을 뛰어봐야 되지 않겠나. 성격 급한 김태일 리포터, 먼저 복장부터 갖추는 게 기본이죠? 발목을 잡아주는 펜싱화부터 펜싱의 꽃, 펜싱컵, 마지막으로 투구까지 갖추면 샤방샤방 내가 바로 꽃보다 테일. 어머, 이렇게 보니 제법 폼 좀 나는데요. 복장도 갖췄겠다. 본격적으로 펜싱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펴가지고 약간 조금 어색하죠? 멈치에 좀 섞어진 것 같아요. 멈치 김태일은 잊어라. 오늘만큼은 자존심 회복을 위해 맹연습이 계속되는데요. 배고 찌르고 김태일 리포터, 오늘은 좀 잘할 수 있겠어요? 아, 감독님 이제 기본 동작 다 배운 것 같은데 어떻게 대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냥 잘 하실 수 있으려나 좀 걱정이 좀 되는데요. 한번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예, 제가 칼싸움을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요. 배고 때리고 찌르고 배고 때리고 찌르고. 해결을 위해 펜싱 재킷을 입는 김태일 리포터. 펜싱 재킷에는 금속선이 들어있어 칼로 찌르면 센서가 작동됩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는 끝났다. 2014 한국대학연맹 단체전 1위 펜민유, 기똥산배 칼싸움 1위 김태일. 과연 오늘 대결의 승자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고, 시작하자마자 1점을 획득한 김태일 리포터. 제가 1점이에요? 1점 1점! 아, 이게 웬일인가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점 땄어요. 금메달리스트 맞죠? 금메달, 야, 금메달리스트 1점 1점. 시작이 좋은 김태일 리포터, 오늘 경기 정말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현란한 스텝부터 유연한 허리 동작까지. 김태일 리포터 지금 댄스 스포츠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유, 보다가 이거 쓰니까 잘 안 보여요. 앞에가 시야가 좁고. 에, 제가 원래 잘 하지도 못하지만은 워낙 순식간이네요. 눈 깜빡할 새 지나가는 1초의 순간을 위해 쉴 새 없이 부딪히는 칼날과 멈추지 않는 펜싱화의 움직임. 우리 펜싱 선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장래 희망이라고 할까요? 꿈! 앞으로 꿈! 뭐 뻔한 거 아닌가, 국가대표가 되고 싶고 엄마,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유대에 출전하는 펜싱 선수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뭐 많이 힘들겠지만 메달을 위해서 파이팅 하세요. 모두 열심히 해서 한국을 위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2015 하계 유대 펜싱 선수단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 하계 유대 펜싱 화이팅!